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공략주는 컴투스 홀딩스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8.85%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16만 원 이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컴투스 홀딩스 이제 당일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났다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이탈한 계속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크게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일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 좀 높은 금액의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해서 단순 게임주로서 모멘텀보다는 뭐 NFT 혹은 이제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같이 엮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유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호이드 의견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워낙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매수를 자제하셔도 되겠지만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목표가까지는 호이드 관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이 제시해 주셨던 지니뮤직입니다. 이후에 소폭의 상승으로 주간 고가 기준 1.6%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종목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이죠. 음원 대장주인데 KT 스튜디오 지니, STM,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한 6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어나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현대차에 들어가는 제네시스, 그리고 벤츠 신형 S클래스나 C클래스, 그리고 전기차, 또한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텐센트까지 국내외 망라할 것 없이 유명 고객사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지금 지니뮤직을 런칭하기 위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베트남 텔레비전 케이블과 함께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1월 7일 날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가 대표이사 선임이 되면서 앞으로 음원 판매, 유통사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오디오 서비스, 음악 창작 등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여기에다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2013년부터 음악 플랫폼을 진행했던 음악 사업을 했던 이 회사가 작년에 전자책 업계 1위인 밀레이 서재를 인수하면서 음악과 오디오까지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단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지수가 계속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래 대부분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야가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공격적인 배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불 일이 21일 즉 내일 금요일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부 조정폭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탄력성이 굉장히 둔화된 게 주요 지수 이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반등에는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매수하시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덱스를 꼭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가로는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로는 14,500원, 손절가로는 9,000원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빅텍입니다. 실적 수혜 주임에서 성장성이 내재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PR 식별기 등을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UVP 시스템과 태양광 인버터 등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향 탐지 장치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을 하면서 방향 탐지 장치, 소연 전자전 장비를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이번 그 1월 14일이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궁2를 4조 1천억 원에 계약한 회사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인데요. 이 두 회사의 PR 식별기, 군용 전용 공급 장치,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기 등을 공급하는 회사죠. 4조 원대 계약을 따낸 거 보면은 뭐 국내 방위 시스템이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 금년의 목표를 100억 달러 이상 두면서 방위산업 시스템을 수출할 것을 역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28일 나왔던 하나 시스템과의 발주 계약 내용이 정정 공시가 됐는데 계약 기간이 2019년 6월 28일부터 2023년 말일까지였는데 2022년 10월 27일까지 됐는데요. 보통 전반적으로 계약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3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3년 이상 계속 연장돼서 계약 납품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고요. 보신 것처럼 하나 시스템과 함께 군위성 통신체계 2 공급 계약 등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지속적인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PR 식별 장비 부분의 양호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기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전략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6,000원,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라인은 5,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